네, 경제판 돋보기 시간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3거래 연속 상승 흐름을 이어오고 있고요. 또 간밤 시장이 마감된 이후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았습니다. 일단 기업들의 실적은 생각보다는 선방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도 계속해서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는 시장을 긍정적으로 봐도 될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최근 시장의 좀 분위기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뭐 경제 연착륙에 대한 기대감도 네.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전반적인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일단 뭐 지난밤 미 증시 역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분위기 그런 그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기업 실적 간헐적으로 이제 그 기업 실적들에 대한 부담 혹은 기대. 이런 부분들이 간헐적으로 조금 좀 시장의 투자 심리 좌지우지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일단 현재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핵심적인 이슈 세 가지를 꼽아본다라면요. 일단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 또는 완화가 그 첫 번째. 두 번째는 앞서서 최윤 앵커 말씀해 주셨다시피 중국에 대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 그 두 번째가 그 부분이 될 것 같고 세 번째는 기업들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4분기 기업 실적 이를 기업 실적에 대한 변동성 또는 그 서프라이즈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시장의 분위기를 좌지우지하고 있다. 일단 기업 실적 이번 주 다음 주 사실상 기업 실적에 대한 정점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일단 지난주 미국의 어떤 그 은행주에 대한 어떤 그 전반적인 기업 실적 발표 다 끝났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는 실질적으로 빅텍 기업들에 대한 실적 발표가 진행이 예정되고 있죠. 실질적으로 이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 사실상 미래를 놓고 생각을 해본다라면 중국의 리오프닝과 그리고 미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라는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는 반면에 바로 앞에는 건너야 될 강 하나가 존재하고 있다. 이 건너야 될 강 하나를 잘 건너갈 수 있을까? 아니면 조금 좀 흔들리면서 건너가게 될 것이냐. 이렇게 전체적인 그림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일단 미국의 금리 인상 속도의 둔화 가능성. 상당 부분 월스트리트저널이 미 연준 2회 연속 인상 속도를 둔화할 것이다 라는 전망치 내놨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제 다음 주하고 3월 20, 21일이 되겠습니다. 두 차례 올 봄까지 금리 인상 25BP의 금리 인상을 각각 단행한 이후에 이제 5월 달부터는 금리 인상이 없어질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그리고 그 이후에 한 여름철 정도가 되면 오히려 금리 인하로의 가능성 높아지지 않겠느냐. 일단 페드 워치에 따르면 이번 주 말이죠. 다음 주 초죠. 미국 1월 말 첫 번째 FOMC에서 25BP 인상 가능성 사실상 99.9% 거의 뭐 100%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한편 G2 국가 중에 두 번째 국가,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가 분명히 있습니다. 감염자 증가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어떤 그 코로나 확산은 정점을 통과했다라는 그런 기대가 물론 이번 춘절을 고비로 해서 도해지가 아닌 시골 지역까지 코로나의 확산 가능성 상당 부분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이긴 합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정점은 통과한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기대가 많이 들고 있다. 이런 부분을 종합을 해본다라면 경기 연착륙, 곧 골지락스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 부분 높아질 것이다. 근데 이 부분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 사이에 일단 기업 실적이라는 부분 한 가지가 있을 수 있고 두 번째는 고용이라는 부분. 계속 뭐 아마존도 생각보다 구조조정의 폭이 깊어질 것이다 라는 그런 전망치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이런 두 가지 부분 그렇다 보면 결국 이렇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업종별 차별화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기 장기
나눠놓으시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고용에 대한 분위기를 계속해서 업종별로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되면서 결국 단기적으로는 개선 쪽에 조금은 좀 포커스를 맞춰보시고요. 중장기적으로는 둔화 업종. 이 부분이 연착륙에 의해서 점진적으로 실적이 개선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단기적으로 이번 4분기 실적 개선 업종, 자동차 업종과 배터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중장기, 결국은 서서히 점진적인 개선, 결국은 반도체나 철강이나 화학, 소재 산업에 대한 관심 가져보는 것이 전체적인 그 순서, 우리가 좀 따져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에는 중국을 조금 더 자세하게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월에 중국의 지난 4분기 GDP가 발표가 됐고요. 사실 2022년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그리 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해에는 중국이 아무래도 강력하게 경기를 부양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고 이 때문에 사실 문을 여는 것이다라는 현재 이야기 나오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중국 작년 한 해 경제 성장률 실질적으로 그 정부가 유도하고 있는 정부가 목표로 했었던 5.5% 한참 못 미치는 3%대에서 마감하는 그런 모습이었죠. 3.0% 기록하는 그런 소위 말하는 쇼크였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시장에서는 이런 기대감 나오고 있습니다. 오히려 2023년도에는 정상화를 위해서 과거와는 더 다르게 더욱더 공격적인 정부 주도형 경기 부양책을 구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기대감. 그 중에 이제 두 가지를 꼽아본다면 하나는 부동산 그리고 또 하나는 위드 코로나. 결국은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어떤 그 기대감 상당 부분 그 확산되어져 가고 있다. 위드 코로나 하고 있는 부분과 부동산의 경기 부양 이 두 가지를 좀 종합을 해보면요. 결국은 내수 경기 부양이다라는 부분. 수출의 부양은 조금 좀 뒷선으로 밀려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것이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지금 현재의 상황 2023년도에는 내수 진작에 최선의 경주를 다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지 않겠느냐. 그러면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올해 최소한 3월 초죠. 이제 그 전인대 양회 개최 예정에 있습니다. 그들 역시 올해도 아마도 5% 이상의 성장률 제시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GDP 정상화, GDP 성장률 정상화 가능할 것 같고요. 그 속을 좀 우리가 들여다봐야 될 텐데 그 속에는 내수 진작이라는 것이 분명히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 꼭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중국이 위드 코로나로 들어가면은 사실 뭐 수혜주들은 지금 뭐 여럿 있습니다만은 순서를 가지고 조금 이 전략을 가지고 접근을 해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업종별로 분명히 이제 그 우리가 위드 코로나 미국도 위드 코로나를 했고요. 유로존도 유독 위드 코로나 했고 우리나라도 위드 코로나 이제 실내 마스크까지 해제되어지는 그런 상황. 이제 뭐 거의 우리 실생활이 정상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제 중국 그 전철을 고스란히 밟을 소위 말하는 경험치를 우리가 이제 발휘해야 될 때다라는 그런 생각입니다. 순서적으로 조금 좀 업종별로 생각을 좀 해보시면요.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죠. 내수 진작 우선이다. 그리고 수출 경기는 나중이다라는 부분. 일단 첫 번째가 아무래도 의약품과 방역 쪽. 왜냐하면 지금 단계 잘 보시게 되면 춘절을 전후해서 코로나 재확산 가능성. 한켠에서는 기대감이 있고 한켠에서는 우려감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소위 말하는 통계치 내지는 발표치에 의해서 의약품과 방역, 소위 말하는 코로나 관련된 어떤 그 기업들에 대한 주가 변동성 나올 가능성 크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그러면 1, 2월이 되는 걸까요? 예, 그렇게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일단 뭐 궁극적으로는 한 달 또는 두 달 이내에 극복이라는 긍정적인 어떤 그 기대감 우리는 가져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그 전에 넘어야 될 허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허들 존재에 대해서 일단 어떤 그 흔들리는 주가의 변동성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다. 이런 부분들 좀 생각을 미리 해놓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 단계는 너무 당연합니다. 음식료와 외식 부분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은 야외 스포츠 활동.
야외 스포츠에는 우리 시청자는 이 부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자분들이 이제 여성분들이 이제 마스크를 내리게 되면서 화장을 서서히 그리고 야외 활동에 따른 화장도 이제 서서히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조만간 봄철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 시기적인 계절적인 어떤 그 모멘텀과 맞물리게 되면서 의류와 화장품에 대한 기대감, 여기에 그 다음 단계 여행, 항공, 카지노, 면세. 최근 우리 설 연휴 기간 홈쇼핑 채널을 우리 시청자분 다들 참 뭐 채널 돌리다 보시면 보셨겠습니다만 저 역시 상당 부분 놀랐었습니다. 거의 뭐 한 절반 이상은 사실은 여행 상품을 그쵸. 팔고 있는 그런 어떤 그 홈쇼핑의 채널 편성이었다라는 부분 생각을 해보면 그 다음 단계 이미 성큼 여행이란 부분은 우리 곁에 우리 실생활에 다가오고 있다. 여기에 물론 중국의 단체 관광객 나라에 그 개방을 하는 나라에는 우리나라와 일본과 미국은 제외되긴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젠가는 이런 부분 중국의 단체 관광객까지 입국이 가능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서 그 다음 부동산 규제 완화라는 부분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동산 규제 완화 먼저 건설 쪽과 중장비 그리고 부동산 경기가 완화되어지고 부동산 경기 개선이 되어진다면 이제 이사라는 부분이 활발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사에 바로 쫓아가는 부분이 가전과 어떤 그 저 IT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업종별 리오프닝에 따른 모멘텀에 발휘되는 순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실 중국의 위드 코로나 수혜주가 정말 많은데 이렇게 순서를 좀 가지고 전략을 세워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여기에 더불어서 최근에 정부가 이제 주식시장의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어떤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네, 우리 시장에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1월 중에는 주식시장 제도 개선 방안 발표하겠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고 2월 달에는 외환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를 하겠다라는 어떤 정부의 어떤 그 전반적인 그 금융시장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 발표 예정이 있다라는 부분 우리가 미리 좀 염두에 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그 뒷속 의중에는 무엇이 있느냐 결국 우리 시청자는 이미 눈치채고 계시리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MSCI 선진국 지수에 우리나라 한국 지수가 편입되어지는 그런 목적 분명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편입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조건이 무엇일까? 크게 세 가지가 있죠. 하나는 경제 규모, 두 번째는 주식시장의 규모, 세 번째는 접근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첫 번째와 두 번째 경제 규모와 주식시장의 규모는 다 충족을 했다. 하지만 접근성이 용이하지 않았다. 그 접근성은 무슨 얘기냐? 외국인들로 하여금 국내 우리나라 주식시장에 접근성이 조금 어렵지 않겠느냐. 이로 인해서 우리 그 연휴 기간 중에 이런 얘기들 정부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얘기했어요. 작년 말에 외국인에 대한 투자 등록 제도를 폐지하겠다. 라는 발표를 이미 한 바가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인 MSCI 선진지수 편입 노력과 절대 무관하지 않다라는 점. 선진지수에 편입이 된다라면 결국은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상당, 그런 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해제 가능성, 완화 가능성, 둔화 가능성 상당 부분 높을 것이다 라는 부분 생각해 주실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최근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매수, 순매수 행보 계속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 보신다면 외인들의 순매수 행보 여기에 편승해보는 전략도 상당히 유효하지 않겠느냐 말씀을 좀 드려보면서요. 전체적인 투자 전략 간단하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는 달러화의 약세 기조가 지속되고 있느냐 안 되느냐. 지난 밤에도 역시 소폭이긴 합니다만은 그 달러화 인덱스 약세를 보였습니다. 그 얘기는 오늘 역시 외국인들의 유입 기대감 상당 부분 확산되어질 가능성 높아질 것이다 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금 화면으로 나가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달러 환산 주가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달러 환산 주가는 달러 인덱스가 약해질수록 오히려 외국인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한국 내 주식시장의 변화가 없더라도 주가의 변화가 없더라도 그들은
외화 환산 이익을 얻는다라는 점 생각을 해보시고요. 두 번째는 중국의 위드 코로나 분명히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한 가지 넘어야 될 강 하나가 있는데 기업 실적 시즌의 정점이 이번 주 다음 주 진행이 될 텐데 이에 따른 기업별 업종별 어떤 그 이익의 변화 이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 수익성 충분히 만들어 가실 수 있는 어떤 그 기틀이 될 것이다 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님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지대 경제학과의 신승용 객원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